송영길 대표님은 다리가 아프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네. 한국 여성 기자협회 이 이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아마도 왜 여성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여야 됐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여성이라는 이름 자체도 붙일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와 저희 민주당 언론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고 정농지필의 세상이 되는데 우리 여성 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님은 다리가 아프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당내 여성 언론인 출신 정치인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더 참 특별합니다. 근데 우선 웃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이 여성기자협회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수명을 다하고 이 협회가 사라지길 바라고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갈 우리 윤석열 정부 만약에 믿어주신다면은 아마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언론인들이 혹시라도 어떤 용기 있는 여성인 기자가 손을 들고 대통령께서 무슨 근자감으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취재에 응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시 반 일정인데 그러면 뭐 탈진사 뭐죠? 오늘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윤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관련해서 그만두겠다고 밝힌 윤석 대표 의견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시켜보십시오. 이쪽으로 가자. 유수진 단장한테 했던 경위나 이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무슨 근자감으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취재에 응하실 것이다. 아빠 부딪혔어.